진짜 딱 완전 무색, 무취, 너무 막 꾸덕하지도 않고 꽤 가벼워서 완전 피부에 적당한 보습감 주기 너무 좋고 진정이 진짜 잘 되는 크림? 덱스판테놀 고유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피부 장벽을 좀 회복을 시키고 약간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 무슨 유럽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팔것 같은 너마너마한 그런 느낌의 패키징이잖아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진짜 잘 맞는 느낌이 뭔가 약품 느낌 라고 해야 되나? 뭔가 패키징 때문에 오는 그런 인식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자극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되게 가볍고 산뜻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도 엄청 부담이 없거든요. 흡수가 되게 빨리 돼. 그리고 전 이게 펌프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이게 출근할 때 웃긴데 JAR 형태로 된 크림들을 이거 이렇게 뚜껑 돌려가지고 스패츌러로 크림 푸고 얼굴에 바르고 다시 뚜껑 닫고 아니 심지어 그 과정마저도 귀찮아 죽겠어. 그런 사소한 무브먼트 하나하나도 귀찮아 죽겠어가지고 저의 출근 메이크업은요 여러분 진짜 맛만 먹으면 10분 안에 할수 있어. 10분, 15분? 아, 10분 좀 무리일 수도 있다. 베이스 그리고 할 건데 저의 베이스는 쿠션 하나, 끝. 귀찮아 죽겠어. 쿠션 이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쁜. 존예탱이죠, 여러분. 여기 앞면이 거울이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데 쿠션 케이스를 열지 않아도 거울을 볼수 있어요. 가방에서 딱 꺼내서 이렇게만 거울 봐도 되고 오늘 패키징 자체도 그냥 너무 예뻐요. 약간 전체적으로 투명 용기에 진짜 군더더기 없고 심플하고 깔끔한 감성 그 자체. 색상 1번 라이트 바닐라, 2번 라이트 베이지가 있는데 저는 라이트 바닐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딱이 속도로 두드려야 돼. 빨리 두드리고 나가야 돼. 이게 얇게 발라도 커버력이 굉장히 괜찮아서 피부에 부담되지 않게 두껍지 않게만 얇게 한번 발라주고 마르고 나면은 좀 세미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마스크 밑에 바르기도 딱 좋은 쿠션이고 근데 겉은 세미매트하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속이 그렇게 건조한 느낌은 없어가지고 많은 레이어도 필요하잖아. 그이 정도면 됐어. 끝. 세미매트한 느낌이 피부 조직이랑 유사한 아미노산을 이제 쿠션 만들 때 파우더리하게 살짝 코팅되는 기법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48시간 이상 유지 임상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정확히 10분 안에 마무리를 후딱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다는 걸 보여주겠어. 요즘 입술은 진짜 이거밖에 안 바르는 것 같아요. 클리오 듀이블러 틴트 시리즈. 얘는 7호 누드 브리즈입니다. 묻어남 없이 입술을 착 달라붙는데 속건조도 없고 색깔도 진짜 너무 예뻐요. 색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진짜 딱 10분 만에 끝나버려. 뒤지면 어딘가 나올 거야. 의상 이제 어폴라 같은 거. 어폴라. 또 뭔가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처럼 되게 뭔가 약간 에이, 맞아. 너무 세련 아니면 그 가운데를 뭔가 벨트 같은 걸로 묶어서 이렇게 그 레퍼런스 스타일처럼 약간 트렌치 느낌을 만들었든지 그래야 될것 같은데. 뭐야? 장어도 오빠 미쳤어. 반반 숯불 탐사했대. 반반 숯불 아 나는 장어덮밥. 예. 완전 처리가 했습니다. 완전 처리가 했습니다. 오.
아니 영화관 온 것 같아 무슨. 여기 여기 보 뷰 보고. 어 뷰 보고. 우와. 귀엽다. 어, 뭐야? 아주 귀엽게 내려오네. 되게 바뀌네. 과자가 계속 바뀌어요. 아, 그러네. 꽃가루기 만약에 먹고 싶었으면 어떡해? 그니까요. 하나에. 아니요, 한숨을 동시에 쉬었어. 아, 이거 어떡하면 좋나. 저는 퇴근하고 씻고 머리 말리고 이제 스킨케어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스킨케어 간단하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아무리 입사하게 되었는지 뭐 입사라고 할 것도 없지 사실 뭐 그곳으로 출근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 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너 쓸 건데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보시면 전면이 다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 토너에는 다 이렇게 플라스틱 라벨 다 붙어있잖아요. 근데 라벨 자체가 없고 다 아예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그 자체 아무런 라벨링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플라스틱 양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비건 카밍 토너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귀엽게 라벨 하나 붙어있고 제형이 생각보다 전 되게 워터토너일 줄 알았는데 엄청 약간 뭔가 모찌모찌한 느낌이네. 토니모리가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초로 무라벨 토너를 만들었대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화장품을 많이 선물을 받고 택배도 굉장히 많이 온단 말이에요. 브랜드에 선물 받는 화장품들도 많고 이것저것 막 써볼 기회가 많은 건 너무 좋지만 저희 집에 박스랑 플라스틱 쓰레기랑 정말 엄청 쌓여요. 그거를 보면은 아 진짜 이게 환경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저도 맨날 느끼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최소화한 이런 패키징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분리수거할 때도 너무 편하잖아. 그냥 이거 다 쓰고 나면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뻥 이거 버리면 되고 라벨 벗길 것도 없고 너무 좋아. 그리고 약간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외부 자극이랑 열에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을 시키는 좀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모찌모찌하게 피부 표현이 마무리되는 것이 느낌이 좋네요. 다음에 얘는 리쥬란 더마 힐러 모이스처 크림. 얘는 좀 민감성에 좋은 보습크림인데요. 아,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스킨케어를 민감성, 막 진정, 보습 이런 위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거 사용하면서 회사 일을 좀 해보겠다. 그냥 펌프 형식으로 사면 나오는 크림이고 얘로 피부를 진짜 좀 진정을 시켜줘야겠어. 아니 하루 종일 회사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마스크 밑으로 화장을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아까 아침에 보셨겠지만 정말 그냥 대충 팍팍 피부 화장을 하긴 한단 말이에요. 피부 화장한 위에다가 마스크를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끼고 있으니까 진짜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너무 막 따가 거예요. 그래서 요 주, 첫 출근하는 주 초반에 피부가 진짜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피부에 열도 잘 오르는 스타일이고 보습이 잘 되는 느낌, 촉촉하게 되는 그런 느낌의 스킨케어 위주로 사용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요 크림은 이제 PDRX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피부 장벽에 좀 특화된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얘 계속 발라주고 있거든요. 민감성이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무튼 전 회사가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좀 고생 중이다. 일단 제가 왜 지금 아모레 퍼시픽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딱히 말한 적은 없지만 유튜버,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도 하고 있고 과는 또 이제 약간 창작? 뭔가 예술 아무튼 뭔가 그런 과도 나왔고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도 했었고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아무튼 되게 막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나서서 활동하고 뭔가 재밌는 그런 익사이팅하고 흥분되고 끼를 좀 요구하는 그런 걸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예정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뭔가 두둑두둑 이런 사무직 뭔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그런 뭔가 회사원의 삶을 살 거라고 전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아무튼 그냥 취업이라는 것은 나의 사정이 없었어. 나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 막 생각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난 무조건 재밌게 살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또 학창시절에 연극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 연기도 굉장히 너무너무 항상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가고 싶기도 해가지고 배우 연기 활동도 약간은 겸비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야 너 이거 한번 지원
지원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에서 겨울방학 동안 대학생 인턴십을 채용을 하는데 그 직무에 배우 연계자 직무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 직무도 있고 뭐 저 마케팅 연구원 뭐 모든 각종 분야의 인턴십들이 다 올라오는데 신기하게 배우 직무 인턴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배우나 연기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뭔가 화장품에 대한 준 전문가적인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면 또 좋다 뭐 이런 게 올라오는데 다 저잖아요. 저 유튜브 채널 운영하지 심지어 뷰티 크리에이터라서 화장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 게다가 배우 준비도 하고 있지 딱 저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회사를 입사할 생각? 취업을 준비할 생각이 단 한 번도 없긴 했지만 저는 항상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회사도 내가 평생 취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긴 했지만 한번 다니면서 아 회사란 이런 곳이구나 사실 이게 아 회사란 이런 곳이구나 인지 아 회사란 이런 곳이구나 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맘에 들든 안 들든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저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보지 않고선 절대 모른다.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무조건 해보고 그때 안 맞으면은 안 하면 되지. 해보지 않고서 하나 못할 것 같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뭐 잠깐 동안 하는 인턴십이니까 어느 정도 회사를 다녀보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꽤 재밌는 일이겠다 또 새로운 도전이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거 지원을 해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To be continue. 잠깐 또 스킨케어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정들을 하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두 가지 제품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제품이거든요. 약간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돌려서 열면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도킹해서 만나고 일단 이 탑 부분을 열어보시면 짜자잔 우와 이렇게 캡슐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 꺼내서 써볼게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우주선 같죠 진짜. 이 오일 자체도 굉장히 뭔가 우주같이 생겼어. 캡슐을 똑 따줄게요. 얼굴에 이렇게 호호바 오일이거든요. 이거를 짜서 5일까지 동원했습니다. 5일까지 동원했어. 5일까지 감동원했어. 그냥 진짜 제가 호호바 오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하면서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호호바 오일이 사람의 피지와 굉장히 그 되게 비슷한 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호호바 오일이 되게 인간이 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아무튼 사람 피부랑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분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딱 1회분 분량 캡슐만 딱 뚝 열어서 사용하면 되고 100% 호호바 오일. 다른 거 아무것도 첨가 안 돼 있고 그냥 호호바 오일 100%. 그리고 이렇게 도킹하는 부분 열면은 밑에는 또 크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게 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좋아. 약간 하얀색이고요. 2단계로 이 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크림 진짜 보습력이 대박스임 대박스. 진짜 완전 겨울철을 위한 극강의 핵 보습템들만 지금 엄선해가지고 다 얼굴에 문대버리고 있거든요. 진짜 그만큼 너무 건조해졌어 요즘. 아무튼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썰을 풀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진짜 어렵네요. 제가 멀티 진짜 안 되거든요. 막 핸드폰 하고 있을 때 누가 제 욕해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멀티가 안 되는 걸 아는 제 친한 친구들은 그래서 그 기회를 엿봐서 제가 핸드폰 하고 있는 동안 제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 피부 이렇게 쪽쪽 반짝반짝해진 거 봐. 미쳤어. 이 보습 진짜 미쳤음 진짜. 아무튼 그래서 또 똑같은 프로세스죠. 먼저 서류 심사 있고 서류 합격하면은 면접 보고 도키도키 결과를 기다리고 합격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최종 된 거예요. 사실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면접을 본 분들이 저 포함해서 총 4명이었어. 면접이 제 타임 한 개만 있었던 게 아니다. 면접이 몇 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쟁률이 최소 8-1? 4명씩 봤다고 했으니까 모르겠다. 아이고 경쟁률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만 경쟁률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요. 근데 이게 배우 직무를 지원했다고 해서 진짜 딱 그 모델 영상에만 뭐 이렇게 예쁘게 출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콘텐츠 기획하는 과정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느낌의 크리에이티브한 제가 봤을 때 뭔가 약간 만능 테이너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면접 때 그런 것도 물어보셨거든요. 막 영상 어디까지 혼자 만들 수 있냐. 저는 뭐 영상을 항상 혼자 만들었으니까 배우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자신 있다. 사실 면접 때는 다 자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뭐든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의 마음가짐으로. 아무튼 뭔가 올라운더를 원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올라운더 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딱 나잖아. 나를 안 뽑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면접을 그냥 잘 본 것 같아요. 응,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왜? 1월 첫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한 주 지났는데 진짜 무슨 한 주를 거의 한 달처럼 다녔어. 진짜 무슨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기니? 저 진짜 일주일 다녔는데 진짜 무슨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한 달 다닌 느낌이었어 체감. 아무튼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막 아직 출시되지 않은 회사의 프로젝트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도 썼고 1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나름 그래도 임시 사원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뭘 정확히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브이로그 같은 것도 종종 찍어볼까 봐요. 아니 웃긴 게 저는 막 회사에
회사에서 무슨 좀 약간 관종 같고 부끄럽잖아요. 막 브이로그 찍으면서 아 이번 아모레퍼시픽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MZ세대 후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브이로그 찍고 막 이러기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상사분들도 계신데 괜히 그런 거 보이면 좀 뭐랄까 유난 떠는 것 같고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사에서는 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권장하시더라고요. 많이 찍어라. 회사 활동하는 거 많이 많이 찍어가지고 브이로그 올리고 SNS 올리고 홍보 좀 많이 해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도 찍어볼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해주시면 감사. 아무튼 요 엘러브 호오버 오울이랑 밸런스 크림 요 두 개 조합 진짜 짱이에요. 얘 하나만 발라도 좀 충분히 보습이 되는 느낌이 있긴 해요. 화장품 다이어트하는 느낌으로다가 요거 딱 하나 화장대에 두는 약간 깨알 자랑. 저 내일 눈썹 문신 받으러 갑니다. 마지막 이 눈썹의 모습을 조금 담아볼까? 몇 년 전에 영상도 올렸었는데 눈썹 문신을 받았었는데 그때 진짜 삶의 질이 너무너무 상승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메이크업 할 때 눈썹에 공들이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저는 좀 특히 그렇거든요. 제가 눈썹 숱이 굉장히 없는 스타일이라 거의 눈썹을 0부터 10까지 아예 재창조를 해버려야 하는 수준인데 그것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아침에 아까 보셨잖아요. 출근하니까 잠을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그 눈썹 그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눈썹 문신의 편함을 이미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편함을 누리고 싶기도 하고 저번에 해봤을 때 좀 나름 만족하면서 지냈어가지고 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후딱 받아 버리고 내일 보여드릴게요. 퇴근. 지금 사실 뭐 눈썹 문신 받은 것 같지도 않죠. 첫날인데도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금방 지워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자연스럽게 잘 해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느낌을 딱 확실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네모 반듯한 완전 반듯한 일자 느낌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세미아치형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약간 눈썹을 살짝 요 아래를 살짝 동그스름하게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부터 시작해서 살짝 약간의 커브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빼달라고 했는데 그냥 너무 정직한 일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좀 제가 눈썹이랑 눈 사이가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좀 아래쪽 위주로 채워달라고 했는데 별로 이 밑에까지 라인이 안 왔어. 여전히 좀 멀어요. 그래서 리터치 때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조명까지 있으니까 완전 자연스럽다. 그죠 여러분? 눈썹 문신 한 것 같지도 않아? 대박스. 스킨케어 어제랑 비슷하게 마치긴 했거든요. 근데 어제 안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 또 약골 버스템이 있어가지고 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이거는 유세린 아쿠아 리페어링 오인트먼트인데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말 그대로 오인트먼트. 진짜 연고. 약간 바셀린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완전 보습 연고 느낌의 크림이거든요. 이게 신생아 아가들 있잖아요. 막 이런 입가 주위에 이렇게 습진이나 발진 같은 거 나고 기저귀 하는 가랑이 틈새에 막 땀 띠차고 그런 아가들 민감한 피부에 있잖아요. 아기들한테도 사용하는 굉장히 긴급한 진정을 주는 그런 보습크림인데 이 친구를 일반 로션이랑 섞어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긴급한 진정이 필요한 날에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이렇게 얇게 단독으로 불긋불긋 달아오른 부분에 코팅하듯이 발라주면 진정이 싹 돼요. 입술에도 바르고 립밤 대신 사용해도 되죠. 눈썹 주위도 너무 자극받아가지고 좀 되게 따가운 느낌이 나서 당일날엔 이쪽 터치하면 안 되거든요. 물도 닿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눈썹 살짝 주변 위주로만 살짝 이렇게 하고 남은 건 손등에 발라야겠다. 건조한 부위엔 다 바르고 내일은 저 재택하는 날이에요. 너무 신나. 물론 재택할 때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잠깐의 시간을 줄이고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며 갑갑하게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재택 감사. 전 근무를 마치고 운동도 다녀오고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행히 화장을 안 해가지고 피부 상태가 조금 불긋해지진 않았지만 오늘은 마스크팩 하고 자려고요. 하고 또 내일 출근. 이거 뉴트리스톰 97.8 영양폭풍 수분 에센스 나이트 마스크. 자기 전에 붙이는 나이트 마스크인데요. 열면 이게 장시간 마스크 착용했을 때 피부 트러블 진정하는 효과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 바이오셀룰로스 그런 시트예요. 종이로 된 거 말고 그 왜 한치회 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오징어 같은 이렇게 쫀쫀 쫙쫙 잘 찢어지는 약간 실리콘 같은 그런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 있잖아요. 근데 그게 4세대까지 나와서 코코 젤리핏이라고 부르는 시트래요. 그물망 먼저 하나 제거하고 붙이고 그다음 또 그물망 떼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눈썹 문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물이 닿으면 안 돼가지고 이거 약간 2등분으로 자를게요. 가위를 좀 소독을 하고 여러분 잘 붙였죠? 딱 눈썹만 피해가지고 붙였어.
리프팅과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안티에이징도 된다고 하니까 밤마다 꾸준히 사용해줘야겠어요. 직장이 나의 삶이란 이런 것인가? 회사에 다니다가 늙어 죽어버릴지도 몰라. 뜯을 때가 쾌감이 대박적이야. 진짜 눈썹 피해가지고 절묘하게 잘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닦고 노는 것도 너무 재밌다고. 슬라임 같아. 라문 에센스 피부에 두들두들 해줍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빨리 내일 출근을 하려면 언능 자야 되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뿅.